언니, 두더지약 떨어졌는데 주문 넣어요. 동생 분이에요? 소은 언니, 진짜 동생이에요? 소은 언니 맞아요? 맞아요, 내 동생. 우리 신우이. 왜 울어, 아가씨? 울지 마요. 어떡해.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아직이요. 언니, 들어가요. 가게 내가 볼 테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가게 볼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빨리. 무슨 말 못 하지? 그가 재판연구원 합격했어. 그게 뭔데? 합격해서 너무 좋았는데 전화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자랑할 데도 없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미안해, 언니가 너무 미안해. 나 안 보고 싶었어? 근데 왜 안 찾아왔어?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잘할 땐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가족도 없이 혼자 결혼하는 일 없었을 거잖아. 얼굴은 안 봐도 전화는 했어야지. 나한텐 그랬어야지. 미안해. 다 미안해.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저제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었어. 고마워. 와줘서. 그럼 재판 연구원 끝나고 판사하는 거야? 아니요. 요즘엔 법적 경력 10년 넘어야 판사 지원할 수 있어요. 연구원은 2년 임기니까 마치고 변호사 하면서 경력 쌓고 지원하려고요. 사법고시 보면 바로 판사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라잖아. 아닌지 몰랐지. 하긴 공부만 잘했다고 판사하면 안 돼. 사회생활 최소 10년은 해야 누굴 판결하지. 안 그래? 그렇다잖아, 오빠. 밥 먹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식사를 못 하시잖아. 자, 두더지약 주문했어요. 넉넉하게 했어요? 성묘철이라 사람들 많이 찾을 텐데. 작년에 한 만큼요. 일 배워서 저도 똑같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장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기술 배우라니까 말도 안 듣고. 장사도 기술이야. 기술은 자격증이지. 내가 설비를 하거든? 온실 자동화 시스템인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하지 마.
듣지 마요. 오빠 별명이 김포 박찬호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온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습도인데 그게 맞추기가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저제 우승! 우리 집 미모 챔피언! 예? 보람이는 예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예뻐진다고 생각하거든. 제일 닮고 싶은 사람 옆에 가는 거야. 하람아, 이모 이뻐? 응! 엄마가 이뻐, 이모가 이뻐? 이모! 그럴 줄 알았다. 고모가 이뻐, 이모가 이뻐? 이모! 그럴 줄 몰랐다. 너 진짜 배신자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에 남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처제는 남자랑 결혼해 줬으면 좋겠어. 아, 왜? 나도 남자 가족이랑 술 좀 마셔보자는데. 저 술 잘해요. 가끔은 많이도 마시고. 그래? 잘됐다. 술 가져와야겠다. 아빠. 나 이렇게 요란하게 밥 먹은 거 처음인 것 같아. 다들 명랑 가족이야. 자랑스럽다, 내 동생. 그 어려운 시험을 다 보고 얼마나 힘들었어. 뒷바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졸업할 때까지 엄마랑 아빠가 생활비 보내줬잖아. 그거면 충분했어.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셔? 응. 엄마 나 때문에 이민 가신다고 할 때. 언니. 이거 이상해. 언니 만나면 끊어줘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 이거 불량품 아니야?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럴까? 없어, 언니 만나는 거 빼고는. 소원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바뀌고 더 강렬해진대. 이상하다.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사는 건 어때? 연수원 때는 월급이 빠듯했는데 연구원 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언니랑 같이 살까? 늘 미안했어. 나 때문에 가족들 다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만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언니 행복해. 초면부터 말라서 당황했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말로겠다고 언니랑 약속했어요. 조금이라도 어색한 티 안 나게.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럼 술 친구라 생각하고 편하게. 언니 처음 본 게 제주도야. 온실 설계할 게 있어서 내려갔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 거기서 알바를 하더라고. 첫눈에 반해서 계속 그 식당만 갔는데 얼마나 쌀쌀맞던지 한 달을 가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 한 달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아니, 두 달 동안. 일은 끝났고 제주도는 떠나야 되고 무턱대고 말을 걸었어. 뭐라고 했는데요? 고향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약 판매점이 있는데 혹시 농약 좋아하시냐고.
농약 좋아하는 여자들 많지 않을걸요? 안 그래도 나중에 그러더라. 국자로 머리 때릴 뻔했다고. 그래서요? 그 뒤로 1년 동안 주말마다 내려갔어. 겨우 데이트 신청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청혼했지. 거절당했어. 자긴 결혼할 자격이 없대. 그랬어요, 언니가? 응. 거짓말을 했대. 날 속였다고. 저 팔에 상처 있지?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랬어. 나쁜 일 당한 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집 나와서 이름 바꿔 사는 거 솔직히 말 못한 것도 잘못 아니야?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거짓말 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자.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고맙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줘서. 찾아온 것도 고맙고. 아니에요. 저는 언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을 거예요. 언니는 찾아오기 매일 했어. 매일 찾으러 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도 막상 못 갔어. 그러니까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 응? 안 미워해요. 그냥 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주은 씨 축하해. 축하해. 나 잘못 온 거야? 잘 지냈어? 나 언제쯤 찾아올 생각이었어? 일 정리되면. 오빠는 항상 일이 먼저구나. 나도 일 얘기나 해야겠다. 나 연수 가. 어디? 독일. 얼마나? 2년. 왜 대답이 없어? 그럼 전시방송은 누가 해? 응? 전시방송 아나운서 됐잖아. 독일 갔는데 전쟁 나면 방송은 누가 하나 싶어서. 나 연수 간다는데 그게 궁금해? 한국 떠나 있는데 알고 싶은 게 그거야? 같이 갈 생각은 없어? 말릴 생각도 없고? 말리면 안 갈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둘 다 아니잖아. 맞아.
잘 다녀와. 잘 기다리고 있을게. 웃긴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자신이 없어서. 왜? 이제 판사가 아니라? 내가 잘못 판결한 재판이 있어. 유가족이 재심 청구하면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야.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취해서 너한테 자신이 없어. 그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지, 우리. 뇌물판사님. 돈은 거의 다 돌려줬어. 모자란 건 집 팔아서 갚으려고. 어차피 혼자 살기 너무 커서. 이자도 줘. 그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말 못할 일 하지 마. 그럴 일 없어. 아무리 추해도 감추지 마. 그게 더 추해. 왜?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혼난 적 없어. 엄마는 애지중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사회생활은 판사를 했으니 혼낼 사람 자체가 없고. 그런데 지금 혼나고 있네. 싫어? 생각보단 괜찮아. 잘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혼내다 리듬 깨졌네. 암튼 빈말이라도 가지 말라고 말하길 바랬어. 아님 따라가겠다고 웃기든지. 이미 결정한 거잖아. 갔다 와.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다. 간다. 잘 있어, 오빠. 지금은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맥주 있어? 있어. 통닭 시켜 먹자. 집 이쁘다. 이럴 줄 알았어. 매일 사 먹는구나. 그게 편하니까. 근데 하루 종일 괜찮겠어, 혼자? 걱정 말고 출근해. 퇴근할 때 전화하고 밥 해놓을게. 나도 집에 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살자니까. 거기서는 출퇴근 못해. 갔다 올게, 언니. 차 조심하고. 청소 같은 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어, 언니.